아니야, 제가 하니까 찍는다. 어이는 너 아이 봉투 이렇게, 어? 한쌍. 항상이라는 이야기. 읽기. 땅 위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지요. 이를 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을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읽어줄게요, 또. 나 위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어요. 이든 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의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하기로 하셨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죠? 어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의 가족을 홍수에 구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날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배에는 낮은 천장과 세 개의 갑판, 창문과 문이 있어야만 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배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날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배는 낮은 천장과 세 개의 간판, 창문이 있어야만 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지었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을 한 쌍씩 모으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은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배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에게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을 한 쌍씩 모으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동물 배 안으로 들어가야 나는 이 배는 문을 다시 썼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바다와 강물이 솟아올랐지요. 각각 가장 높은 산까지도 짐승을 물속에 함께 잠겨버렸네요. 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된다. 3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 있는 문은 쏟아지고 바다가 쏟아 올라갔어요.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속에 잠겨 버렸네요.
한편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배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시도 노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노아가 그의 가족은 모든 동물 위에 떠 있는 배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시도 노아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배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지요. 노아는 배 밖으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읽어줄게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배 아라산에 머물렀지요. 노아는 배 밖으로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를 오지 않아 노아는 이제 안전하는 것을 알았어요. 물이 다 말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배 밖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늘에 무지개를 만드셨어요. 다 말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젠 밖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세상은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늘의 무지개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다시는 홍수가 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만드셨어요. 맞아요. 이제 인피니티 해볼게요. 시작하기. 여기요. 어렵겠죠? 2단계 할게요. 3단계까지만. 여기랑 여기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끝. 찾았고. 여기나. 여기 옆에요. 오. 아니고 왜 물은 저기 다 왔다.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기억력 잘 대단해요. 오늘 갈게요. 한상. 함성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았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